미국에서 5일 전에 나온 뉴스이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라이 랠리의 단일요법으로 쓰는 밤나 네비밥에 대한 사용 중지에 대한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The US government has halted distribution of Eli Lilly's COVID-19 antibody treatment, bamlanivimab, as a monotherapy just 4 months after it received FD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citing a sustained increase in variants of SARS-CoV-2 that are resistant to the monotherapy. 이 뜻은요,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단일요법으로 사용되는 일라이 릴레이 COVID-19 항체 치료제인 밤나니비밥의 사용을 중지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유로는 단일요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코로나의 변이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영국발 변이가 지금 유럽뿐 아니고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In announcing that halt this week, the U.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said it will continue to distribute bamlanivimab in combination with acemibab, another Lilly antibody. The combination won FDA authorization for emergency use last month. 어시스턴트 세크레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차관 정도 되는데요. 준비 및 대응 그거를 관할하는 그 차관의 얘기를 한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발표된 내용 안에는 일라이 릴레이 또 다른 항체 조합인 밤나니비맙과 에스비맙의 부합 항체, 일명 칵테일 항체라고 부르죠. 이 칵테일 항체는 계속 공급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 칵테일 항체 치료제는 지난달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얻은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치료 가격도 이 단일요법 말고 이 칵테일 항체 두 가지의 앤티바디를 섞어서 쓰는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게 7트리온의 레그단비밥은 단일 항체로서의 영국발 변이에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항체 치료제의 가격에 한 15% 정도 할인해서 우리가 예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데요. 일단 일라이 릴리의 단일요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미국 정부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